숨겨놓은 공간이 아직 두 군데가 더 있어요. 두 군데가 있다고요? 네. 두 군데나요? 네. 저희 다 봤는데. 네. 화장실 포함하신 거죠? 그걸 한번 지금부터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우리 숨은 장소 찾기. 그러니까 네. 내려가 보죠 일단. 네. 여기는 일단 이게 다인 것 같고. 다예요. 없어요. 네, 내려가 보죠. 내려가. 거실, 주방, 드레스룸, 침실까지 다 둘러본 것 같은데 어디에 또 공간이 있다는 걸까요? 방이 있고 이거는 그냥 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뭐 여러 가지 그냥 이렇게 놓은 거. 이것도 되게 예쁘게 잘 해놓으셨다. 그러니까. 그럼 그거 말고는 진짜 있을 만한 데가 없는데? 어디 있을까? 어디에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야? 이거 뭐야? 책장이 열린다? 이러니까 방이 있어 안에. 아니, 저는 이게 조그만 짜투리에 책장을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뭐야? 이게 문일 줄이야. 야. 엄마. 여기 그러면 서재 같은 걸로 지금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전에 이제 기존 집이 여기가 셋방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문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들어오는. 네. 문간방처럼. 네네. 그래서 여기가 말하자면 옛날 현관이에요. 여기가 현관. 네. 그 다음에 여기가 바닥이고. 바닥이 네. 방이었고. 네, 방이었고. 네. 굳이 근데 이 저기 문을 네. 이런 식으로 해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조금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 네. 여기가 이제 외벽 두께예요. 네. 그래서 문을 닫으면 이만큼 여유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께가 너무 보기 싫어. 아까우신 거죠. 아깝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밖에서 봤을 때 요거 책장을 보고 예. 아 요만 조그만 짜투리 공간에 이걸 만드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지 이게 문이라고는 정말 생각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벽의 두께마저 허투루 쓰고 싶지 않아 책장 겸 문으로 만들었는데요. 책이 떨어지지 않도록 앞에는 와이어 벨트를 설치했고요. 문 밑으로는 작은 바퀴를 달아 무거운 문을 부드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특별 제작했습니다. 정말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집이죠? 많은 찾으셨으니까 예. 네, 거기는 이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궁금해. 네. 네. 주방 바로 옆에 위치한 작은 방.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한 장소라네요. 네, 네. 우와. 아 여기가 그럼 잠깐만. 여기에 또 숨은 공간에 또 숨은 공간이랄까요? 히든 카드가 또 하나 있어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여기가? 잠시만요. 예? 네. 잠시만요. 어이, 뭐야? 이게 뭐예요? 우와! 이야! 아니, 잠깐만요. 이건 그러면 다락방인 거예요? 네, 또 다락입니다. 봐도 봐도 끝이 없는 집. 높은 천장고를 활용해 만든 약 8제곱미터 크기의 두 번째 다락방은 원래 안에의 공간이었다는데요.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안전하게 펜스를 설치해 신나는 놀이방으로 만들 예정이라네요.